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당뇨약 때문이라고요? 혈액은 혈관을 따로 흘러야 합니다. 혈관은 다 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혈액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평균 5,000에서 5,500ml 있지만 작은 생수병 하나 반 정도인 750ml 빠져나가도 신경이 불안해져 혈압이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출혈은 생명과 직결되어 합니다. 혈액의 다양한 성분이 있지만 그 혈수 판내 응고 인자, 손주소 등의 제일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손상되면 혈소판과 응고인자 등이 활성화됩니다. 먼저 혈관 내 PCF에 혈소판이 부착되어서 구멍을 메웁니다. 이를 혈소판막이라고 불러요. 활성화된 것을 이렇게 해서 2016년 기준을 보면 아직도 메토포르폼인 염산염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당뇨병 약입니다. 대표적인 설포 이런 것들인데, 식도, 혈당, 멍이 잘 드는 것도 약 때문일 수 있다고요? 당뇨약을 복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리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서 피 속에 당이 많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당을 잘 삼아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경구형 혈당 강화제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피 속에 있는 당분 배출을 늘리면서 세포가 당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당을 낮춰도 보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바로 약물로 인한 저혈당 유발입니다. 피 속에 당을 너무 많이 줄여서 실제 사용할 당분이 부족해버린 상태지요. 첫째, 스트레칭계 약물은 인슐린 감소성을 저하시켜 당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포에 인슐린이 작용하면 혈액에 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불러요.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지만 세포는 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유지요. 사용되지 못한 당은 지방 조직에 쌓여버립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물질도 막게 됩니다. 자, 코엔자임, 큐텐, 비타민 D 등을 보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바로 체내 합성이 부족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트레칭계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칭계 약물이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 부족이 당뇨병 유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약을 먹으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에 좀더 무분별한 생각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스타딘계의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안 되는 것이 그것일까요?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스타딘계의 약물이 항염작용과 혈관 질환 예방 등에 통해서 심혈관 질환 가능성을 우리는 이러한 형구나 크림을 약으로 인식하지만 인체 입장에서 보면 항균 물질과 기저는 피부 안으로 들어온 이물질입니다.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침투력이 좋은 제형일수록 효과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장내 세균이 존재하듯이 피부에도 상저균이 존재합니다. 피부 상저균은 평소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지속적인 항균 물질 사용은 피부 상저균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생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항균 외용제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마데카솔큐, 후시딘, 연고, 생토제 이런 것들이 생체 치료제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시딘은 포유무슨 뭐 이러이러한 것들 성분이죠. 상처 치료제로서 판매되었던 박트로반 연고나 이런 것들 포함된 것들이 항균제입니다. 스테라이드 비강 분무액은 비강예방국 소적도 사용하는데 염증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켜서 콧물이나 코막힘을 줄여줍니다. 부작용이 좋고 효능이 뛰어나며 전신작용이 없어서 먹는 약보다도 한결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테라이드 비강 분무액은 스테로이드 미세입자로서 이루어진 현탁액이죠. 반드시 사용 전에 흔들어져야 하고 약물의 분사 각도를 코 바깥쪽 벽면으로 기울여서 숨을 들이쉬면서 뿌려야 합니다. 만일 분사 각도가 수직이 돼서 혈관이 많은 비중계 분사되면 혈관이 약해져서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나온 것 경우에서 행거자는 출혈 증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비경 분비액에서 설비 범위는 비부 동맥에 사용할 때 코피 흔히 나는 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 저하를 복용하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연고로 받은 주위가 붉고 가려워요? 교감신경 항진 약제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런 신경. 그래서 고령일수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경우에는 감기 항 시스템에 들어간 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율신경에 민감하게 되어 있는 질환인 고혈압,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등의 환자에게도 항콜린 효과가 있는 항약물은 주의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약을 먹었더니 두드러기 났어요? 두드러기? 이런 두드러기 흔히 보는 약물들도 있고 생선약들도 있습니다. 항콜린 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정도라면은 여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항콜린 자 이렇게 콜린이 좋은 성분을 하는데 또 항콜린을 하게 되면 이 약이라는 것은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 면역력에 기대면은 참 편리한데 역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관리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일반 진통제와 여성 전용 진통제 모두 아세트아미노핀이나 이부프로핀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은 여성용의 파마그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파마그룹은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이뇨제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더 많은 혈액을 건네줄 수 있게 합니다. 나트륨의 제흡수를 먹어서 수분이 보다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생리통약에 왜 이뇨제가 들어있을까요? 생리부종은 과도한 에스트로겐 자극 때문에 생깁니다. 자, 땅 항콜린 작용이 약한 것은 땅 감소, 졸리고, 피로하고, 경미약 기여, 집중력 장애, 항콜린 작용이 증가하는 것은 흥분, 항콜린 작용이 강력해서 열이 나고, 극도로 힘이 없고, 불안하고, 한각도 운동 장애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충혈 장애도. 자, 항콜린이 너무 강하면은, 그래서 음원수 뭐 타이레놀 레이지엔 이런 것도 있네요. 이뇨제 파마보름이 포함된 여성 전용 진통제들이 있군요. 자, 부경신경이 억제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장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항콜린 작용이 중간이 되면 입이 말라지고 시각이 이상이 되고 항콜린 작용이 아주 강하면 삼키기가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영양실조와 변비가 생기고 그렇군요. 여성이 해볼 때는 여성 전용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요? 식품의약에서 주의사항은 대두유를 가민증에 항산소도나트륨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천식 환자에게 빈변이 나타난다, 감수성 등등등등 이런 게 있나요? 색소 부종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나요? 온몸을 붓게 하는 소염 진통 스테로이드 성청 혈압약 이런 때 국소적으로 붓는 것들이 있고요. 약을 먹었더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요? 이지엔 의약품에 첨가되어 있는데 왜 들어가 이런 것들이요? 첨가제는 제제에 함유한 유효 성분이 외인 물질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조화를 용이하게 하면서 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등 이렇게 첨가를 한다는 거죠. 주 성분은 같지만 첨가제들은 세토펜과 타이레놀 성분은 같은데. 첨가제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진통제 먹고 부었는데 자, 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었다고? 약 성분은 동일한 것을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어요? 같은 성분의 처형에 따라서 과민 비율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타난다. 경구로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게 되는 환자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런 의사나 약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는 또 많은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항생제가 약물 반응에 유발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페니실린계가 가장 발현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목실린 또 이목시실린 등등 부화제는 비염, 기관지, 중이염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요도염 같은 또 이런 데 헬리코박터 제균효과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그래서 주의가 요하는 것들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혈관을 타고 전신에 바르는 아나필릭스성 쇼크입니다.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해서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기도 부전과 기관지 수축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은 자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에서 출발한 혈전 예방력 이야기와 쌍화탕 아무렇게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사명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의 하루 용량으로 아세톤 높이는 질문의 88.2%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4.9%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냥 모른다는 것도 66%가 됐고요. 자,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대한의학방역계의 특정 제품을 응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세트아미노핀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또한 가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간독성입니다. 아세트아미노핀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쓰디면서 존슨 같은 간독성. 그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핀의 간독성은 중간 대성을 제외한 N-아세틸파라벤저 퀴노니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간에서 대사되어서 체위로 유출된 만약 너무 많은 양이 생성하거나 간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무섭네요. 간독성이 무서워서 다이어트를 못 드시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나요? 알부치르 주성분인 폴리크레졸 강산성 유기물이나 단이 성분은 증상세포에 반응하지 않고 손상된 세포에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죠. 폴리크레졸린과 반응한 손상된 세포는 빠르게 제거되므로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더군다나 항견 작용이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감염막이 주기도 하지요. 강산성 성분이 환부에 닿기 때문에 강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알부치를 받을 때 상처를 찢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찢는다. 그런 정도로까지 독성이 구내염은 입안의 점막에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증상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구내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병원균의 영양 부족, 스트레스, 면역 이상, 구강 건조증 등 다양하지요. 이럴 때 2차 감염막을 위해서 의약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부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렇네요. 자, 특히 붓는 증상이 없거나 생리 증후군이 하는 통증을 갖고 있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위 여성 전용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통이 생긴 원인은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이것이 항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정체되어 붓는 증상이 없다면 인뇨제 성분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방광이 예민한 분이라면 소변 횟수가 늘어나서 더 불편할 수가 있죠.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하면 안 되고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약물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약을 먹었더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혈관 대사 관련 증상인데요. 구내염이 알부치를 발랐다가 구내 화상을 입었다고요? 구내 화상을 입었다고요?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나면 다양한 소식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근육통이 골다공증 약 때문이라니? 골다공증? 다음 약물은 주의해야 될 것인데, 에르스마이서, 마크리즈, 마젤, 마데미 등등등등이 있네요. 이 스타닝과 함께 복용할 때 근육병증이 있었는데, 근육행문근융해증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가장 무서운 항생제는 바로, 과민 반응입니다. 가톨릭 연구의 허재균, 소화에서 항생제에 의한 과민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약물 과민이 인구의 8% 정도에서 보고된다라고 했네요. 고지혈증 제혈약을 드시고 우리 모를 근육통증이나 근무력증이 나타난다면 바로 약을 중단하고 병원 또는 약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근육병증은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근육개선가 일어나는 행문근융해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문융해증은 문제점은 급성 심부전증이나 급성 심혈관 개선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협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학 전문 작가인 사토 켄타로는 세계에서 발견한 10가지 약에서 페니실린을 세계에서 발견한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수엘이 20세기를 빚는 위대한 문명 분쟁의 하나라고 볼수 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군인의 목숨을 구해서 마법이 터내려고도 했고, 전쟁의 판세를 뒤엎은 노르망디 상륙작전대의 베니실린 주사가 공급된 데는 소식만으로도 군인들의 사기가 크게 상승해서 연합군 승리에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사를 바꾼 이야기라고 불릴만 하네요. 베니실린이 시작해서 1900년대 중후반은 항생제의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알레르기, 항생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스타딘 게 거지를 치료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문제는 약을 먹은 후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육병증입니다. 근육병증 스타딘 게 약물 복용 환자의 5에서 10% 정도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회사 그래서 이렇게 스타팅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비염 때문에 코르셋을 그렸더니 중이염이 왔다고요? 중이염이? 비염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뼈가 삭는다고요?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인데. 코는 막히고 점막이 붓기 이렇게 등등의 약이 플러스 마이너스 갈수 있는 것들 많이 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캐놀라는 게 항생제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은 자외선을 강하게 쪼이면은 차단제를 꼭 바르고 극히 드물지만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항생제. 키놀렌겐 항생제, 신경독성이 있다, 저리다. 키놀렌겐 항생제는 카페인과 또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는 제산제, 칼슘 또 이런 것들과 복용 흡수가 저하될 수가 있다. 편부펜 이런 같은 것들을 또 항생제와 동시에 보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을 알고 섭취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부작용이 어마무시한데 또 캐놀렌겐 항생제는 근육 동성이 있어서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근육 무력증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약 복용 후 인대, 아킬레스 부위 통증이랑 또 근력 약화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잇몸 과증식을 유발하는 약물로 잇몸의 과증식, 항경련, 항억제, 항혈압약 이런 것들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하지만 약물에서도 잇몸 질환이 약물에서도 잇몸 질환이 과하증식, 잇몸이 이상증식을 한다는 거죠. 잇몸이 과하증식하면은 출혈 부종 통증을 유발하고 치아 골격을 망치게 되어진다네요. 이런 약들이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는군요. 내성도 문제지만 부작용도 문제입니다. 살이 나온 환자가 느꼈던 것이고 이렇게 내성도 문제고. 부작용이 문제다라고 했네요. 자, 콩가루, 목카시 모두 허드같이 식이섬유나 자방주스 음료는 스테로이드와 흡수를 방해함으로 주성분의 레버티록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요. 스테로이드 갑상선에 콩가루, 목카시, 허드 같은 것, 꼭 콩가루 등이 아니라도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는 음식과 반드시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했네요. 미국 기상청 로렌지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드를 일으킬 수 있다. 아하. 텍사스의 토네이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이런 신지로이드가. 그렇네요. 잇몸이 붓는 것이 혈압약 때문이라고요? 응? 혈압약 때문에 잇몸이 부어? 스테로이드 포비아는 어찌 보면 효과가 좋은 약을 남용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쓰는 결국 딱 맞는 곳에 사용해야 되죠. 스테로이드 외용제 역시 사용해야 할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레르기, 염증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타나니까요. 약을 먹었더니 여기저기 아파요?
근골격계에 관련 증상이 있어요. 수술의 이제 선택하면은 중증은 고도의 종창이라든가 등등 등급으로서 중증도로서는 붉은 반점이나 인비늘 같은 것들 굵은 자국이 생기네요. 경증으로는 건조하고 인비늘 증상이고 염증으로는 부족한 건조 증상이 일어나고요. 고도째는 참 이게 종창, 침륜, 붉은 반점, 부스럼, 대상포진도 일어나고요. 스테로이드가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가 있네요. 면역이 떨어뜨리니까요. 면역을 억제하니까 스테로이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는데. 갑상선 호르몬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신체 대사율을 상승시키고, 열을 발생시키고,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면역을 올린다는 거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심혈관계에서 수축력을,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서 성장골도를 돋고, 심장박동도 하고, 심장박동이 참 중요한 것이 갑상선. 또 교감신경 활성화, 신체 대사율을 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것이 저하가 되면은 우리 신진대사 자체가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되겠네요. 아하, 여기까지.